반갑습니다. 외가스터디 수학영역 장미리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2022학년도 9월 고2 이제 학력평가 1번부터 15번까지 쌤하고는 전반부를 함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로 갈게요. 27의 3분의 2제곱의 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27은 3의 3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거의 3분의 2제곱인데 자, 이미 지수가 이렇게 3의 3제곱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전체의 3분의 2제곱이면 지수 법칙 이용해서 이 두 지수끼리는 곱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럼 이 지수끼리 곱해주면 3의 제곱만 남기 때문에 정답은 9. 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뭐 2번은 너무, 2번이 아니라 2점짜리는 너무너무 쉽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도 2점짜리 문제인데요. 로그 3의 18 마이너스 로그 3의 2입니다. 자, 밑이 3으로 동일한 두 로그의 차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로그의 성질에서 밑이 동일한 두 로그는 내가 뺄셈을 하라고 하면 진수끼리 나눗셈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 그지? 밑이 3인 로그를 하나로 통일해버리고 진수끼리는 나눗셈. 자, 그럼 로그 3의 진수 부분이 9가 되는 건데 자, 요 9라는 것도 내가 3의 제곱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이 진수의 지수는 앞에 계수로 나갈 수가 있죠. 그지? 그래서 2 곱하기 로그 3의 3이 되고 우리 밑과 진수가 똑같은 로그는 값이 1이죠. 따라서 뭐만 남아요? 2만 남게 됩니다. 정답은 2번. 네, 이렇게 구해줄게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12 코사인 3분의 4파이의 값은 12 코사인 3분의 4파이의 값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12는 그대로 두고 우리 코사인 3분의 4파이를 우리가 코사인 값 중에서 알고 있는 어떤 특수각에 대한 값이 뭐 있냐면 코사인 3분의 파이 즉 코사인 60도잖아 그죠? 그 2분의 1이라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럼 3분의 4파이를 3분의 파이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해보려면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변환으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 정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골은요. 일단 그냥 코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자,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가 제 몇 사분면이죠? 여기가 제 3사분면이에요. 그럼 제 3사분면에서는 코사인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여기까지가 코사인 3분의 4파이와 동일한 값인 거야. 자, 그리고 이 앞에 12가 곱해져 있지. 그럼, 자, 12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아까 선생님이 2분의 1이라고 했었는데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주면 정답은 몇이다? 마이너스 6이다. 네, 요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3이 6이고 A6이 3A4다. 이때 A9의 값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들아 A3이 6 그 다음에 A6이 3 곱하기 A4래. 그러면 우리 등비수열 AN의 일반항이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잖아. 맞죠? 그 A3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몇 제곱? 2제곱. 그리고 A6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5제곱. 그치? 그리고 이게 3 곱하기 A4라고 했는데 3 곱하기 A4는요. 3 곱하기 또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3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 그러면 이렇게 두 식을 비교해 볼게. 자, 첫 번째 항 A1 동일하게 있는 거 양변 한 번씩 지울게요. 그리고 공비의 세제곱도 동일하게 곱해져 있는 거 한 번씩 지울게요. 어차피 첫 번째 항이나 공비나 둘 다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도 괜찮습니다. 그럼 좌변에 R제곱만 남고요. 우변에는 3이 남아요. 맞아. 됐지? 자, 그러면 우리 R제곱이 3이고 이걸 다시 아까 여기 A3에다가 넣어보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항 곱하기 R제곱 대신에 3 넣고 이게 몇이다? 6이라는 값이다. 그럼 첫 번째 항이 몇이에요? 2가 되네요. 됐어? 자, 그러면 A9의 값은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8제곱. 첫 번째 항은 2.
그리고 R의 8제곱은 R제곱의 4제곱이 되기 때문에요. 요 자리에 3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3의 4제곱이면 81. 그래서 정답은 160이다. 네, 요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됐지요.